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여기서 git checkout 빼기 F1 다음 점 하면은 이게 가장 마지막으로 커밋한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자, 아이고.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강사가 했던 것처럼 한번 70, 잘 보세요. 어려워요. 69강을 내가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뭐예요? 69강이 완료된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9강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요 마지막에 있는 번호 있죠? 여기 들어가서 git checkout 띄우고 git 빼기 F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shift insert 네. 엔터 하면은 이게 현재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죠? 현재 네,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즉 뭐다? 68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요걸 F5키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DB 들어가서 그 당시에 DB도 재현해야 되니까 여기 또 복사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한 다음에 실행을 또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가 정확하게 무슨 상태냐면은 바로 68강을 막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이거 딱 봤어요. 그러니까 69강을 봤어요. 아, 나 이거를 내가 한번 혼자 힘으로 해봐야겠다. 강사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딱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이제 갓 강사가 68강을 끝난 그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 네. 아무튼 69강 하려면 68강으로 돌아가야 된다.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뭐예요? DB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했어요. 다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내가 최신 상태로 돌아가, 그러니까 작업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신 상태로 가야 돼요. git checkout 뭐예요? 빼기 F 한 다음에 마스터. 이게 다시 맨 처음 상태로, 그러니까 다시 여기 최신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 이거를 여러분의 기술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될까요? 거기서 안 돼요. 제 거에서 돼야겠죠. 제 거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프로젝트를 두 개 돌리는 거예요. 강사 프로젝트랑 여러분 프로젝트랑 이걸 두 개 해서 시간 여행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하시고 네. 그쵸.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요게 뭐 좀 꼬였다 싶으면 이건 지웠다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거에서는 네. 막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소스코드가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방법 알려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